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명입니다. 지역 감염 1명, 해외 유입 1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7,049명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세부 내역을 보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감염 사례는 동구 사랑의 교회 관련입니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교회 교인의 2살 배기 아들입니다. 이 아이 역시 교회 신도로 등록되어 있고 지난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열린 대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는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난달 28일 가나에서 입국한 달서구 거주 50대 남성 내국인으로 세 번의 검사 끝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7월쯤 가나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출국하기 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이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수도권 등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다가 개학과 함께 기숙사 입소하기 위해 대구로 온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458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